시청자의 뉴스 보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주와 진안 소식을 차례로 연결해 볼 텐데요. 남재숙, 이규홍 주민통신원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규홍 통신원은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전주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남재숙 통신원, 전주 도심 속 허파이자 주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건재산 관련 소식을 가져오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건재산은 송촌 일동이 유치한 도심 내 공원인데요. 소송동, 금암동, 그리고 우화동 등 그 각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이들의 자연 생태 놀이터인 임금님 숲도 있고요. 숲속의 작은 도서관, 그리고 편백나무 숲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도심 속에 어떤 숨어있는 자연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시티 단지가 들어서고 송촌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건지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건지산 생태 파괴와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건지산을 찾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휴식과 뭐 산책, 운동 장소로 이만한 도심 숲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생태계 파괴가 좀 심각한가요? 네, 전주시의 이 건지산은 송촌동 주민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명소인데요. 2010년도에 그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인데요. 그런데 건지산을 찾는 그 외부 주민들도 있고요. 그 송촌동 주민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산책로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 자기들만의 산책로를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산책로가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산책로도 더 넓어지고 그래서 잦은 발길로 인해서 산책로에 있는 그 나무들의 뿌리가 훼손되면서 주위의 나무들이 뿌리가 왕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로써 이제 각종 곤충과 그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으면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순 이뿐만 아니라 강풍이나 홍수가 나서 나무가 뽑히고 부러지면 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나무의 뿌리가 드러날 정도면 자칫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건지산의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가 이 아름드리 편백나무 숲이라고 들었는데 그곳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편백나무 숲은 이제 건지산의 하나의 명소인데요. 그 치료와 힐링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숲이죠. 그런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이용객의 증가와 그리고 오랜 생활 동안 빗물에 이제 땅이 침식되면서 나무 주변 흙이 다 깎여서 이렇게 앙상한 뿌리가 다 드러난 상황인데요. 이 뿌리는 토양으로부터 물을 흡수하여서 나뭇가지와 잎에 수분을 공급하고 나뭇잎들은 강압성으로 인해서 많은 영양분을 뿌리까지 공급하게 되죠. 그러면 나무는 푸르고 이제 생기게 자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오랫동안 표면으로 드러나 있으면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뿌리를 짓밟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생육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그 드러난 뿌리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강풍이나 홍수로 인해서 나무가 뽑히고 부러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남재숙 통신원께서는 평소 지역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그럼 이 마지막으로 이 같은 건지산의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자연 생태계를 보존, 보호하고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훼손 심한 산책로와 무분별한 산책로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 통제를 막아서 자연스럽게 그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휴식 연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산림 휴식 연재의 경우 지난 1991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주요 그 13개 국립공원과 등산로에 시행을 했는데요. 환경 복원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네, 이 건지산에서 더 이상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전주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지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규홍 통신원,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환경조성운동, 배리어풀이 관련 취재 준비해 주셨죠.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에서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공공건축물과 시설은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가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공공건축물과 시설이 오히려 장애인과 노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진안군 주천면 운이람 반이람에 설치된 탐방객 산책로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차도와의 높낮이 차를 없애기 위해 경사로를 설치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위험천만한 시설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사로의 세부 설치 기준에 따르면 1m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12m의 길이의 경사로가 필요합니다. 이곳의 턱 높이가 30cm 남짓 되니까 경사로의 길이는 3.6m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신 영상을 보니까요. 말씀대로 경사로가 꽤 가파르고 또 마감도 부실해서 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사로의 바닥 표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되어야 한다고 법률 시행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경사로는 미끄러운 철판으로 되어 있어 겨울철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이 들떠 있어 보행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15cm 이상인 경우에는 양 측면에 손잡이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경사로를 설치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지키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탐방로는 진안군에서 발주해 지은 공공시설물입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지자체와 지자체가 지은 공공시설물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이 같은 교통약자들의 접근성이 좀 먼저 보장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좀 이걸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알맞은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게 될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곧 전문가이기도 하니까요. 그림에서처럼 안쪽으로 조금만 들여서 경사로의 길이를 늘리고 각도를 줄이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물리적, 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을 배리어풀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선 법률 시행 규칙을 만들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배리어프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한 의지와 정보도 없이 형식을 갖추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이런 규정에도 맞지 않는 시설이 난무하게 됩니다. 배리어프리 또는 무장애 시설 의무화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들에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시설물을 디자인할 때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게 되면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비용 손실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죠. 좀 공공기관에서부터 적극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소식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규홍 통신원 그리고 또 앞서 전주 소식 전해주신 남지숙 통신원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